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우리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니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리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제가 마이크를 빼들고 설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규격에 맞는 강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 꽂힌 대로 하면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하니까 또 누가 자꾸 왜 주머니에 손 넣느냐고 누가 또 그래. 그러니까 늦든 말든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가져 하나님 말씀 증거 드리는 대로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1991년 1월 9일 날 제가 저쪽 이 예배당이 완공되기 전에 저쪽 예배당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91년 1월 9일이 무슨 날인 거 하니 제 아내가 우리 둘째 아이 딸아이를 낳는 예정일이었었어요. 누가 그걸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아내가 둘째 아이를 낳는 예정일을 딱 맞춰서 제 안수 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 역시도 뭐 그런 융통성은 뭐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때니까 안수를 받으려면 안수 받는 전도사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도 함께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거는 드라마틱하지 않고는 이건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대하 소설을 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파란만장한지 모르겠어요. 하필이면 왜 안수일을 그날 잡는지 왜 하필이면 애가 그날 나와야 되는지 이거조차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아내와 함께 안수받지 않으면 또 안수가 또 취소되는 것만 알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 아내가 다니는 병원에 이제 그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해필이면 그날 애가 나오는 날이라 하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의사가 딱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아이 그런 거 걱정하지도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뭐 촉진제인가 뭔가를 한번 집어넣으면 그 한 달 정도는 뭐 무난히 먼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래. 어느 날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이제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25일 날 났으면 좋겠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5일 날 나면 아 이게 내가 이게 너무 교만한 것 같다. 이 예수님 생일날 이거 같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24일 날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23일 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그 길병원 분만장으로 23일 날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아, 이 의사는 분명히 들어오면 촉진제 넣으면 그날 바로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은 뭐 젊은 아빠들이 다 자기 아내가 애를 낳아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뭐 손붙잡고 뭐 애교를 떨고 이렇게 해야 애가 잘 나온다고 그래.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 옆에 가면 머리 다 뽑히니까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얼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분만장이 싹 들어서 자동문이 딱 닫혀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런데 전부 그 분만장 앞에서 이제 젊은 아빠들이 전부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뭐 친정어머니도 오시고 뭐 시어머니도 오셨겠지만은 어떤 가족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해서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어째 우리는 안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왔는데 금방 나오고 금방 나오고 금방 나오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암만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그러니까 1990년도에 성탄절은 저는 없는 거예요. 예, 병실 앞에 앉아가지고 분반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저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웠는지 그 당시에 인천에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같이 동행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는데 젊은 아빠들이 전부 손에 이렇게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있더라고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광경이고 우리 충청도 사람은 원래가 속이 깊어가지고 속이 너무 깊어서 이게 나오는데 오래 걸려. 그러니까 마음은 그러는데 이 행동이 그대로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꽃을 전부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안수 집사님이 전사님, 예? 전사님도 꽃 하나 들고 계셔야지. 아, 근데 쑥스럽기도 하고 또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안 하면 또 우리 전사님이 너무 자상하지 못하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고 망설이다가 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아시죠? 우리 충청 사람은 됐어요가 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아 됐어요 했더니 아 이 양반이 가더니 꽃을 한 다발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손에 들려줘요. 아이 그래도 전사님 이렇게 있다가 사모님 나오시면 딱 꽃을 주고 아이 수고했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한 분만 하면 평생에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알았다고 들고 이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거기 와 있던 가족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저만 계속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꽃은 다 시들어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줘봤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쓰레기통에다 확 버려버렸어요. 에이 내 팔자에 안 하던 짓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주 거기서 앉아 의자밖에 없어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을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이 또 전사님 힘드시니까 우리 밤에는 누워있읍시다. 근데 애가 주로 밤에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는 누워있습니다. 돗자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누워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와서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여기서 노숙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구박을 먹으면서 또 하루 이틀 또 기다립니다.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또 보니까 가족은 다 바뀌었는데 또 새로운 그 모든 신랑들이 또 손에 꽃다발을 또 들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꽃다발 가지고 있었잖아. 안 나오는 바람에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이걸 누가 증인을 줄 것인가? 나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바람에 버렸다. 이걸 누가 증인을 쓸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억울한 마음이 제게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어차피 한 번 베린 몸 한 번 샀으니까 한 번만 더 사보자. 한 번 더 사서 들고 있으면 이번엔 틀림없이 이제 되겠지 하고 꽃을 사갖고 와서 이번엔 제가 제 돈을 주고 샀어요. 사서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91년도가 되고 91년도가 돼서 거의 일주일이 지나가는데도 우리 입사람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이산의 서름이 무엇인가를 그때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나오면은 아무개씨 하고 부릅니다. 그 아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빠가 나가서 아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 분만한 산모가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꽃다발을 주고 홍홍홍홍 어떻게 하고 하는데 아 이게 벌써 제가 거기 있으면서 거의 보름 이상을 저는 그 환경만 봤지 꽃은 벌써 두 다발이나 다 시들어서 날아가 버렸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런데 제가 간호사한테 묻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아 우리 애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애는 언제 나옵니까? 아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온통 구박 덩어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밤이면 경비 아저씨한테 구박, 낮에는 간호사한테 구박. 거기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1월 9일 안수날이 다가왔잖아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았으면 차라리 병원에 들어가지 말고 있다가 그냥 안수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의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 오늘 저녁에 안수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자궁문이 다 열려서 꿈쩍 못합니다. 예? 꿈쩍 못하다니 내가 안수받으려고 미리 들어왔는데 여자가 안 났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런 무식한 사람이다 이나. 아이 무식하나마나 난 가야 됩니다. 나 안수받아야 됩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나중에는 어떻든 간에 제 얘기를 듣고 불쌍했는지 무식하니까 답이 안 나왔는지 종이 한 장을 내놓더니 각서를 쓰고 나가라는 거예요. 무슨 각서냐면은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야 얘기하면 간단히 줄이면 예, 죽어도 좋습니다. 뭐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싹싹싹 사인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앰뷸런스를 대기시키더라고요. 그 앰뷸런스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한복을 입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버가 되는 거야. 배가 이만큼 나와도 한복을 푸짐하게 입고 앉아있으니까 가재나 푸짐한데 뭐 한복까지 보니까 푸짐하게 앉아있으니까 아무도 몰라. 근데 그때만 해도 안수식이면 안수만 하면 되는데 앞에 순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는 막 두 시간씩 하지 막 이거 막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한다고 딱 선서할 때만 싹 나오는 걸 하고 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끝나고 앰뷸런스가 요 밑에 대기하고서 앰뷸런스 타고 즉시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1월 12일 날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들어가서 12일이면 거의 뭐야 이게? 거의 20일 이상 있었던 거예요. 20일.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기다리고 하다가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를 해야 돼서 어머니에게 어떤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부를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병원 라비에 이렇게 공중전화 박스가 있습니다. 가서 공중전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네요. 예? 어떡한다니 산부 힘들어서 어떡한다니. 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아유 산부보다도 내가 더 힘들다니까. 예. 그렇게 안부를 전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다시 이제 그 분만장 앞으로 왔습니다. 앉아 있는데 조금 있더니 간호사가 나와요. 나오더니 나를 탁 보더니 아니 아저씨는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족 앉아 있었는데 여족 20일을 앉아 있었는데 아니 나 계속 있었는데 어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애 금방 나와서 올라갔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 팔자가 기구하다는 것을. 박자가 안 맞아. 잘 안 맞아. 난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야 돼. 천국이 내 체질에 맞아. 이 땅에선 안 맞아. 내 체질이. 근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막 야단을 치면서 빨리 올라와. 신생아실에 올라가서 그 의사가 이제 이게 보호자인에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없습니다 하면 사인하고 이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실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오더니 아니 어디 애 낳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러네. 아니 나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 하나 잠깐 갔다 그 사이에 나왔네요. 그래서 뭐 망치로 무릎팍도 두드리고 뭐도 하고 툭툭 하더니 아, 자 애는 이상까지 건강합니다. 예, 사인하세요. 사인을 탁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또 이제 산모 나오는 거 기다리나 분만 중에 앉아있어요. 조금 있더니 간호사가 나와요. 나오더니 아니 아저씨는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니 나 신생아실에 사인하러 갔다 왔다니까. 문제는 뭐냐? 사인하러 간 사이에 우리 집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20일을 분만장에 있다가 나왔는데 나와갔으니까 약간
그 뭡니까 애를 낳았으니까 약간 쿠세가 좀 있잖아요. 엉엉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엉엉하고 나오면은 누가 아이고 여보 수고했어 이렇게 맞아주는 신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나는 신상현실에 올라가서 사인하고 내려왔는데 아이 간호사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뭐 이런 신랑이 다 있어 막 하는 투로 저를 쳐다보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병실 미터에 올라갔으니까 빨리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우리 입사에 누워있어요. 얼굴을 마주치질 않는 거예요.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변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일 동안을 불철주야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단지 박자가 잘못돼가지고 전화 걸러간 사이에 애가 나왔고 올라오니까 또 신생아실 가서 가는 동안에 우리 입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사에 볼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도 그런데 제가 어떤 하나님께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 기억력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잊어먹을 걸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릴 건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잊어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기억해야 될 것이 용량이 오버되버려요. 여러분 컴퓨터 쓰시죠? 용량 오버되면 안 들어갑니다 더 이상. 그런데 네. 지금도 툭 하면 그때 얘기를 해요. 네. 우리 아들은 처음부터 교육 잘 시켜야지 애비 닮았다가는 소방마저 세상에 어떤 남자한테 물어봐요. 여자가 애 낳아 들어가는데 자기 멋대로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안 놀러 다녔다니까. 20일 동안은 그 앞에 있었다니까. 아무도 증명해 주네. 오늘날처럼 이 CC 카메라에 달렸으면 한번 뜯어다가 돌려보고 싶어. 돌려보고 싶어. 지금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는 단에서는 진실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건 진실입니다. 예. 예, 진실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이 다 증인돼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제가 20일을 있었는데 우리 사람은 지금도 자기 혼자 고생하고 나는 내 멋대로 돌아다닌 일로. 왜냐하면 그게 죄가 하나 있거든요. 왜? 우리 첫 아이 날 때 내가 내 멋대로 나 그때는 내 멋대로 완전히 신방단이라고 정신없었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훌륭한 종인 줄 알았지. 예. 애 낳는데 쭈그리고 앉았으면 아주 하나님 옆에 아주 혼나는 종인 줄 알았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 줄 알았지. 예. 요즘 전사님들 시추할 때 그렇게 되다 보면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예. 교회에 일이 있고 가정에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디를 먼저 가겠습니까? 저는 제가 안수받고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둘이 같은 날 돌아가시면 저는 아버지 장례 못 치릅니다. 아 진짜로 제 마음속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인 줄 아는데 요즘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가정일과 교회일이 있으면 어디를 우선해야 됩니까 할 때 교회일을 우선합니다만 이거요. 네, 가정일을 우선해야 돼. 왜? 교회는 나 말고 다른 분이 또 하면 돼.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못하면 다른 분이 하면 되는데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잖아. 아버지는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될 때를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하잖아. 그러니까 집에 뭔 일 있으면 집안 일을 해야 돼. 아 이게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지. 무조건 하나님을 우선한다고 뛰어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아 끝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도중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안 되겠구나. 끝까지 지켜야지. 도중에 나간 순간에 끝까지 하다가 도중에 나간 순간에 개혁이 완성되는 날이면 끝장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있어야지. 끝까지 이건 아니다. 제가 그 이후로 제 인생을 배운 것이 어쨌든 끝까지 주님도 어제 끝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있는 거야. 끝까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있는 거야. 도중에 전화하러 갈 시간도 없어. 도중에 뭐 다른 거 없어. 제가 도중에 전화하러 간지만 안 했으면 박자가 엉클어지지 않을 텐데 그거 전화하러 가는 동안 박자가 엉클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그 원망을 드려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끝까지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장병에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효자인데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아파버리면 효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교회 싸움도 단발에 끝났어야 되는데 2년 전 부활절에 싹 끝났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계속해서 또 다음 달 부활절 벌써 두 번이나 뛰나는 부활절이 다가올 줄에 누가 알았겠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병에 효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할렐루야. 그런데 이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원동력, 이 모티브가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 없으면 끝까지 버틸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의 35년째 가는 거의 독립을 눈앞에 둔, 거의 해방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변심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변신했습니다. 육당 최남선이 변신했습니다. 왜 그들이 친일파가 됐을까요? 김익현 목사 설교를 계속 들으면 바로 앞전에 답이 다 있어. 네. 왜 친일파가 됐을까요? 도대체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이. 국민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 일본의 저 왕성한 저 어떤 군사력이나 국력을 바라보니 도저히 조선 여기 해방될 만한 소망이 없어 보였던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나부터도 어떻게 됩니까? 에?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일본 땅 되는데 그럼 국가에 헌신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까지 독립만세를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1년만 더 참았으면 오늘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 안 돼도 되는데 거기에 등재되는 얼마나 수많은 문학가들이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보니까 상당 부분이 친일파더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들을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소망이 없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소망이 없으면. 그래서 끝까지 참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소망.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개혁된다. 반드시 개혁된다. 라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맨 재판만 하지. 뭐 재정보고 한다는데 제일 귀에 띄는 것이 법률비 2억 얼마. 야, 이 매달 2억 얼마씩. 이게 2억이 이게 애들 이러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법률비 2억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는데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현실은 암울하고 캄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오늘 홈커밍데이를 하는데 설교 제목하고 본문을 또 달라고 그래. 저는 설교 제목하고 본문 달라고 아주 경기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있다가 올로기 직전에 들어오는 영감이 제일 끝내주는데 꼭 수요일 날까지 달라니까 수요일 날 이후에는 암흑시계예요. 제가 암흑시대. 왜냐면 그때까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뭐를 애드 해야 되는데 애드가 안 돼. 왜냐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뭔 상상을 해서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따라 이들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너희가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을 택해서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정탐꾼을 보내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기로 약속했으면 반드시 주시는 거 아니요? 당신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고 반드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그토록 외치시고 믿으라고 하셔놓고 그러면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는 것이지 무슨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 보내서 안 된다고 하면 안 주시려고? 왜 정탐꾼을 보셨을까요? 가서 김동호 목사님 뭐라고 하던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던데 왜 보내셨을까요? 네? 왜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에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고 안 가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주십니다. 중요한 사실 뭐냐 정탐을 하고 믿음 없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드디어 젖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탐을 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봤습니다. 10명은 다른 환경을 보고 두 명은 다른 환경을 본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봤는데 그리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봤는데 들어와서 보고하는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어이 거기 갔더니 네피림의 후손 아락 자손들이 드글드글한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메뚜기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이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민족하고 젖과 꿀이는 땅에서 그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본문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얼마나 포도송이 큰지 두 이 어깨에다 메고 두 사람이 짊어지고 다닐 정도의 포도송이 컸는데 이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하고 가서 보면 보다 기름기가 쩌르르 하고 아까 어떤 분이 저 얘기하셨듯이 목사님 왜 이렇게 깨끗해요? 이거 똑같은 거지. 예. 아이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사람들하고 40년을 광야를 헤맸던 사람하고 가 비교하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네피임 거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야 때마다 다윗을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골리앗도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게 뭐 그냥 키 큰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40년을 헤매고 아니 뭐 이 당시엔 40년 헤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 3년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그 장소를 가서 들어가 봤으니 좌절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왜 우리 땅인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니까 내 땅이다 이 말이지. 거기 있는 사람 다 우리 밥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우리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고 그들이 무슨 인간이고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이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현실을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영안을 바짝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세상을 바라봤던 여호수아 갈렙과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얼마큼 차이 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 두 명을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 안 되어 있을까요? 에?
안 돼 있다고 하면 내가 못 알아묻겠어요. 그들도 성경에 기록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바로 13장 한번 봅시다. 13장 4절부터 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 삭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 아니 뭐 이거 어쨌든 이거 읽으려면 여러분 혀가 꼬부러져야 돼요. 왜? 처음 읽어보는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는 사실도 여러분같이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판국인데 왜 여러분은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십니까? 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십니까? 아, 아무리 이 세상이 부정적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 열 명의 이름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도 난 이제까지 성경 퀴즈 대회를 그렇게 해도 그 열 명의 이름을 맞추라고 성경 퀴즈 내는 첫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것조차도 몰라요. 오직 정탐꾼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아버지 이름도 알아?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 누구요? 눈. 갈렙 아버지 누구요? 여분네. 이름까지 다 알아. 아버지 이름까지. 자, 여러분도 기억 못하는 그를 하나님은 기억하실까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한다는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사라졌는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결국의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인데 12명 중에 10명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어떤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으로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뭐냐? 현실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현실은 아무래도 현실은 어찌 보면 지옥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자 주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재판이 2년 갔는데 앞으로 몇 년도 할지 아냐. 대법원까지 10년도 더 간다. 10년 가고 안 가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할렐루야. 아니 재판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못 드립니까? 드려요 못 드려요? 드리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응답 받은 거 아니야? 나머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뿐이지.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10년이면 어때? 기다려 지치면 그냥 가면 되지. 중요한 사실은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고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봐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산 꼭대기다가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소망입니다. 무슨 소망인가? 이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이 방주에 타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겨도 조금도 굴하지 않냐고 120년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무슨 특별한 고집이 있고 원래 인내심이 강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들어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을 저 별같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내 자손을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셨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아들이 100명이 나오던가요? 아니,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현실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내 육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암울합니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현실의 건너편 하나님의 약속한 그때를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왕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기 때문에 백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그가 현실에 있는 아들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어진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라보고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더 망설임 없이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중요한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 얘가 죽든 살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내 자손을 왕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께 그를 칭하신 믿음의 조상이라. 엘리사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람 군대 벤 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그 뭡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조금도 누구도 요동할 수 없도록 꽉 틀어막아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귀 머리 한 개가 은 80세겔을 한다는 거예요. 나귀 머리가. 그러니 여러분, 아니 이 세상에 막 아무리 막 안 먹는 것이 다 먹는다고 해도 난 나귀 머리 먹는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주 하찮은 거,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 하찮은 것도 80세기 얼마 치냐? 이거 계산할 필요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계산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알면 좋지, 뭐 알면 좋지.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 어떠든 무지하게 비싸다. 네. 그러니까 성경대로 보면 그 당시에 나귀 머리는 한 나귀 머리 하나에 그 당시에 나귀 머리 하나에 문 80세겔을 하고 또 하푼테가 이런 하푼테라는 건 글자 그대로 하면 비둘기똥 같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하푼테가 뭐냐고 물으시면 콩 같지도 않은 콩 아주 시원찮은 그냥 짐승 여물밖에 쓸 수 없는 콩 이런 콩 이런 콩도 은 다섯 세겔. 그러니까 그럼 그게 얼마 치냐고 묻지 마세요. 엄청나게 비싸게 팔려. 그런데 그냥 그것뿐이 아니에요. 두 여인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왜 가위바위보를 하느냐? 진 사람이 먼저 자기 아들부터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개돼지 맛도 못하다니까요. 돼지가 먹을 것도 지 자식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면 먼저 진 이 여자가 먼저 자기 아들을 같이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환경이 있었어요. 그때의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뭐 1년 후 이맘때도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는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 이건 그게 중요한, 일단은 무지하게 좋은 먹을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지하게 좋은 먹을거리, 그것이 내일 이맘때쯤에 한 사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무슨 얘기냐,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환경인데 내일 이맘때 되면 먹거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엘리사가 뭐를 보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은 지옥 같은 사마리아 여성입니다. 자기 아들조차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세상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 되면 고운 가루 한 사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할 것이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장관이 비웃습니다. 야야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때 엘리사가 멋진 선포를 합니다. 너는 볼 것이다. 그러나 먹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고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엘리사가 바라본 것은 뭐냐? 밤새도록 아람 군대의 귀에 울릴 말발굽 소리가 두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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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그 풍비박산한 아람 군대의 모습을 그는 영안을 통해서 바라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현실을 바라봐요. 여호수아가 드디어 젖과 끓인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 개혁은 반드시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래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결단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아이 목사님 요즘은 막 교회들은 다 망하는데 절은 얼마나 융성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다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하, 요새는 뭐 뭐든지 안 되면 어떻든 다 목사한테 둘러 맞추면 거의 90% 맞아 어떻든. 아이 죄송합니다, 그냥 목사들 현찬해서. 그랬더니 아이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절망하지 마서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해가지고 절이 안 망한다는 거요. 겁나네. 나 절망하지 마소서 또 절 몇 개 또 융성해질까 봐.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않는 강력한 근원은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슨 소망이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견고케 세우는 거예요. 견고케 세우는 거예요. 바로 개혁 2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잖아. 시간이 갈수록 더 뭔가 확실하게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약속. 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뭐 안학자손 아니라 안학자손 뭐 할아버지가 있다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그냥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반드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내가 한 약속이 아니고 어떤 누가 한 약속도 아니고 무슨 판사가 한 약속도 아니고 하나님이 한 약속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건너편에 있는 이 현실이 지나면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약속의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조크를 하면서 모세가 왜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었냐, 120살 먹은 늙은이가 등산하다가 지쳐서 죽었다고 그래. 미국에서는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조크를 합니다. 왜 모세가 죽었냐, 120살 되었고 느보산까지 올라갔어요. 그가 올라갈 때 무슨 소망 가지고 올라갔겠어요? 그 꼭대기에서 드디어 젖과 꿀이를 그 푸르른 대지를 바라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40년 동안을 갈색밖에 보지 못해 이런 색깔밖에 못 본 거예요. 맨 광야에서 이것만 보고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느보산 꼭대기로 하나님 올라가라 하시니 이제 40년이 됐으니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제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드디어 젖과 꿀이는 딸이 광활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느보산에 올라가신 분은 아시지? 올라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황량한 광야만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쇼크 먹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눈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 건너편에 젖과 끓이는 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소망을 부여잡았더라면 느보산에서 안 죽었을 텐데. 소망을 놓지 마, 소망을. 주님은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십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지치고 쓰러져서 포기하니까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때가 되면 주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끝까지 받은 줄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며 주저앉고 지쳐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 말하면 그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육안만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은 그리고 좌절하고 쓰러진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하는 중요한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끝까지 존속할 수 있는 중요한 팁은 뭐냐,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가 이 안에서 축구도 하고 줄넘기도 하고 노는데 어떻게 내가 내 임신했다는 걸 부인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신데. 그런데 왜 오늘날은 그런 주님의 엄청난 약속의 능력이 잘 안 이루어진다고 한탄할까요? 중요한 사실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단연간 어떤 일정 기간 사정상 저 혼자 여기 와 있었습니다. 아 있으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하루에 세 끼 밥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두 주 후면 또 우리 사람 또 미국에 들어갑니다. 아 저 목사가 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밥 사달라는 얘기구나. 할렐루야. 어디 들을 끼 가지고 들으면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어쨌든 에따 밥 얻어 먹는 것도 여러가 방법이다. 야 치사하다. 야. 하시는 분은 사지 마. 안 사면 돼. 안 먹어. 안 먹어. 내가 안 먹어. 사줘도 안 먹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개혁만 성공하면 돼.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혼자 있는 동안에 예전에 저하고 인천에서 같이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개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목동 여기 다리 넘어 목동에 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들어왔던 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저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나 혼자 있는 걸 알고 아 이분이 매일 아침이면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반찬을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다고요.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반찬을 가져오는, 반찬만 해결되니까 밥 먹는 거 쉽더만. 예? 밥은 전기밥 없이 하잖아. 그러니까 반찬이 문제지. 가져오더라고. 근데 계속 가져오더니 이분도, 가져오는 이분도 좀 불편했고, 또 가져온다고 해도 내가 그걸 딱 꺼내서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고 그러니까, 아,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그것도 모르고 날마다 아침마다 가져와. 아이고, 다 드셨어요? 아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 먹었지? 그러면서 또 빈통을 주고, 빈통을 주고. 근데 이분이 어떤 연인지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뭐 점심은 또 누구 약속도 있고 나가서 드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해다 드리는 거 다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야, 여자들이 촉이 대단하더만. 어디서 봤는지도 모르는데 촉이 대단하더만. 아이, 다 먹었다니까. 아이, 어떻게 그걸 다 안 잡어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저녁 때마다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 여기 다리 건너면 되니까. 네. 저녁 때 와서 밥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 알았다고. 네. 아이, 목사님, 불편해 하지 마시고. 아이, 그래도 내가 불편하지. 뭐, 저녁 때마다 가겠어. 네, 됐어요, 됐어요. 나 혼자 잘 먹어. 됐어요, 됐어요. 아이, 되긴 뭐가 돼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한 거 내가 잘하는데 그냥 와서 드세요. 그냥 목사님 댁이다 생각하고 오세요. 하도 그러니까 제가 갔어요. 가니까, 목사님, 여기 목사님 댁이라고 편안히 계세요. 편안히, 편안히 계세요. 그냥 소파에 편안히 앉아 편안히 계세요. 그런데 나는 편안하질 않아. 편안히 있으라는데 편안하질 않아. 왜 그럴까요? 예? 왜 남의 집이 목사님 집처럼 있으라는데? 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내 집이 아니야. 그냥 목사님 집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 집처럼 있는 거예요. 내 집이려면 등기부등본을 나한테 넘겨야지. 목사님 집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집처럼, 목사님처럼 그냥 편하게. 그렇다고 내가 속옷 바람을 있을 수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조심해요. 밥을 올리면 또 욕할까 봐 얼마나 조심. 매일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아이, 목사님 그냥 동생네 집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그냥 개 오시라니까. 알았어, 나 편해. 그 집간 편해. 알았어, 알았어. 내 시간 없어 못 가. 하지만 그렇게 편할 수만 없어요. 가면 일단 그 집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불편합니다. 아이고, 목사가 실없이 또 밥을 먹으러 왔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내 집이라고 생각해도 앉아가지고 흔히 뭐 하기도 그렇고 얼마나 불편하지.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왜 계십니까?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종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부흥성회를 통해서 배웠잖아.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안에 왜 오셨어요? 방청객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주인으로 오시라고. 예수님, 당신 집처럼 생각하고 오세요. 예수님, 이 안에 오세요. 얼른 오세요. 그냥 당신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고 오세요. 당신 집이 되어야 되는데 당신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계시라니 이분이 편히 계실 수가 있어요? 편히 계실 수 없으니 이분이 내 눈치를 보겠어 안 보겠어? 이 안에서 보겠어 안 보겠어? 보겠어? 내 눈치를 보고 눈치 보는 양반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당신 집이어야지, 당신 집이어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그분께 다 넘겨드리라는 거요. 이 집사님은 목사님 집처럼 있으라고 해놓고 가만히 가, 자기 집처럼 자기가 다 주방 왔다 갔다 다니고 막 다녀. 나는 화장실 한번 갈래도 눈치 보인다. 이 여자는 막 자기 화장실 막 들어갔다 나오고. 누구 집이야 이게?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소유권이 당신이 되어야 되는데 이분에게 자꾸 막, 주님 편히 계세요. 예? 지금 주님 저 집처럼 편히 계세요. 그러니 이분이 알았다, 편히 있긴 있겠는데 한데 얼마나 불편하시겠는가? 얼마나 불편하시겠는가? 이렇게 불편하니 무슨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는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루어 주시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반드시 개혁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당신의 소망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인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데, 그냥 당신 집처럼 생각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개혁 2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는가? 이 개혁의 주인은 그분이었는가? 이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어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정말로 주님이 주인 같이 계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주님이 하신 약속을 소망으로 부여잡고 어떤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눈앞에는 자식조차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백세해 주실 그 자식을 고대하며 기다렸던 아브라함 같은 진정한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게 한다,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교회도 이러한 소망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꼭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꼭 부여잡고 정말 개혁 2주년 맞이해서 오늘도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육안을 통해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안을 뜨고 바라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여러분 눈앞에 환하게 소망으로 펼쳐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여, 내가 당신 약속 부여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서 반드시 당신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공개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소망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